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국정원 직원 3명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각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지난해 4월 27일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민변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거는 뭐 주장성 하고 아무도 사실 아니고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변호인들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가려 씨를 회유, 협박, 폭행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변호인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국정원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국정원 직원들이 대신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1인당 2억씩, 무려 6억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직원들은 유가려 씨를 수사한 대머리 수사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를 한 직원 중 한 명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은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맞지만 민사 배상 청구를 한 것은 몰랐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원고 중 한 명을 국가보안부 사건 관련돼서 증인신문을 할 때 민사소송 제기된지 알고 있냐 질문을 했을 때 민사소송 제기한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사자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사소송 제기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조직에서 돈을 대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변호인단 측은 국정원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측 변호사들은 원고인 국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 대리권을 수여받은 걸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국정원 측 변호인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안 돼요. 아니 초상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초상권 침해는 아니 무슨 초상권 침해?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간첩 조작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죄 행위를 밝히려는 변호인들과 언론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법원이 지난번 뉴스타파 취재진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에 이어 변호인단에 대한 청구를 아예 각하한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국정원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변을 공격하는 시도 자체가 소위 말해 터무니없고 흠집내기 시기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뭐 변호사들에 대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다른 별건 기소나 수사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민변 변호사들을 흠집내고 또는 변론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국정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기각되자 이후에는 직원들이 대신 소송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그마저도 모두 패소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각하 결정은 국정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국정원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서 더 이상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